자,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삼성증권에 계신 우리 이경자 애널리스트. 오늘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좀 많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많이 늦은 건 알고 계시죠? 아유. 개인적인 사정이.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리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좀 있습니다. 네. 예,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NH 프라임 리츠의 경쟁률이 318대 1이었어요. 네. 이게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뭐를요? 청약을요? 아니, 1억 넣으면 60만 원밖에 못 하는데. 아, 네. 그렇죠. 예상보다 좀 뜨거웠던 이유는 네. 그 이미 이제 롯데리츠의 성공 때문에 관심들이 좀 증폭이 된 상태였고요. 네. 그리고 사이즈가 좀 작았습니다. 그 아, 영향이 네, 네. 관심들은 많지만 그 사이즈 자체가 롯데리츠 공모액의 4분의 1 정도였고 네. 또 기관에게 또 일정 부분 배정이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경쟁률이 높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유, 사실 이 경쟁률 높인 거에 이경재 위원님이 꽤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 투자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엄청 여기 들어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네. 리츠 설명을 워낙 잘해주셨기 때문에. 네. 자, 리츠라는 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주 간략하게만 정의 한 번만 살짝 다시 한번 좀 짚고 갈까요? 네, 리츠는 회사형으로서 부동산 투자 기구 중에 하나이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살 때 상당히 큰 지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소액으로 자금을 모아서 그 부동산의 주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형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의결권이 있다는 얘기고요. 비록 여러 명이 모아서 돈을 모아서 그 부동산 실물에 투자를 했지만 네. 그 모두가 그 부동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고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권이라고 한다면 네. 월세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얘를 팔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결정까지 합니까? 네네. 가장 중요한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 네. 이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펀드랑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펀드랑 네, 부동산 펀드도 부동산 간접 투자 기구의 일종으로서 네. 많이들 투자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회사형이 아니고 말 그대로 펀드이기 때문에 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운용사가 알아서 네. 하는 거고요. 리츠는 주주가 이 주식을 산 주주라면은 누구나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의결권 행사라는 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냥 네, 물론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자산을 매입을 하거나 고평가된 네. 자산을 팔거나 네. 이러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는 주주의 그 권리에 이제 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기능에 충실한 집합 투자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리츠라는 건 혹시라도 잘 여전히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지난번 우리 이경자 위원님 나오셨던 그 방송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뭐 리츠 관련된 뉴스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뉴스 몇 개 좀 짚어주신다면 혹시 뭐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늦게 오셔서 뭐 자료까지 네.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예, 알겠어요. 금요일에 이 트래픽이라는 게 참 어마어마해서 네, 네 죄송하고요. 차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아, 네. 금요일 저녁에 차 막힌 거 누가 모릅니까? 오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다고요? 야, 무슨 핑계를 이렇게 대는 사람이 어디서요? 네, 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아, 아닙니다. 네, 그 NH 프라임 리츠 결과가 제일 큰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NH 프라임 리츠 318대1. 네. 예, 예, 뭐. 네. 어쨌든 사이즈가 작든 크든 이런 리츠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7조 7천억 몰렸습니다. 여기. 네. 정말 네. 대단한 시중 유동성입니다. 이 중에 한 6조는 저희 겁니다. 신가할게요. 신가함께 해서 다 청약을. 저희 시청자분들이 그 이경재 위원님 거 보고 다 들어갔다니까요. 아, 네. 이제 정말 대단한 네, 네. 파워네요. 그리고 두 번째 뉴스로서는 네. 뭐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호기심을 많이 가진 분야였는데 네. 주유소 리츠가 출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주유소 리츠요? 예. 주유소 리츠는 뭡니까? 주유소 리츠는 네. 지난주에 이제 코람코 뉴스에도 많이 이제 회자가 됐는데 네. 이제 코람코가 1.3조 원 규모의 그 SK 네트워크스의 주유소 200여 개를 한 번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아, 직영점? 네. 그래서 그 주유소에서 10개 정도는 이제 개발 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를 디벨로퍼라든지 건설사와 함께 개발하고 이제 매각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고요. 나머지 이 193개 정도에 대해서는 네. 리츠에 담아서 주유소에서 배당이 나오는 개념으로
주유소에서 기름 팔아 번 돈을. 네, 임대를 해서 그 돈을 아. 배당으로 이제 환원을 해주는 건데요. 네. 이제 언론에 따르면 그 임차인으로서 이 네. 배당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장기 임차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네, 네. 이제 현대오일뱅크가 전략적 투자자 SI로서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이 193개를 임차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배당 재원을 임대료 수익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SK 주유소인데 현대 오일뱅크가 임대. 이 손바뀜이 되는 거죠. SK 네트워크는 네. 보유하고 있던 주유소를 통매각을 하는 개념인 것이고요. 아~ 코람코가 그거를 인수를 해서 이 현대 오일뱅크는 장기 임차를 하는 개념입니다. 코람코는 뭐 아람코 짝퉁입니까 뭡니까? 그렇죠. 네,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아람코가 주유소 파는 거 있잖아요. 해서 제가 되게 웃었었는데 네. 코람코라는 우리나라 최대의 리츠의 EMC가 있죠. 아, 코람코 자산 신탁 원래 있던 회사예요? 네, 네. 굉장히 이 리츠 업계에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이 AUM이 가장 큰 네. 네, 모르시면 안 될 만한 굉장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큰일 났네 또. 아. 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람코가 이 리츠 AMC로서 그 네. 자산을 운용하는 네. AMC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 리츠를 설립해서 193개의 주유소가 들어간다면은 네. 이제 향후에 2020년 경에는 이 상장 리츠로 출연을 시키려고 네. 지금 다음 달에 국토부 인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보도가 됐죠. 그래서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나라에서도 주유소 리츠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외국은 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없지만 네. 호주나 미국에서는 꽤 유명한 대형 리츠가 있는데요. 뭐 비바 에너지, 네. 게티 리얼티 네.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주유소 리츠입니다. 시총이 꽤 되고요. 뭐 한 14억 불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주유소 리츠라고 한다면은 이제 되게 단순하게 임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정유소한테 네. 임대료만 받는 것이 주요 수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업사이드가 상당한 것이 보통은 이제 편의점이나 상업 시설을 끼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편의점에서 나오는 수익도 이 배당의 재원이 되고 거기에서 더 많은 이익을 창출을 하기도 하죠. 네. 해외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낯선 이유가 네. 우리는 이제 차를 타고 가면은 우리가 주유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해주잖아요. 네. 이게 차에서 한 번도 안 내리거든요. 아, 그쵸. 뭘 사먹질 않... 아니, 그쵸. 저는 셀프도 네. 좀 가요. 아, 셀프도 이제 가시기는 하는데 네. 조금 이제 해외 대비해서는 넣어주시는 데가 많죠. 예, 예. 그냥 네. 자연스럽게 앉아서 결제하고 아... 그리고 바로 쑥 나가는데 해외는 대부분이 셀프이기 때문에 나와서 주유하고 뭐 바로 편의점에 들어가는 그런 행태를 주로 보입니다. 아, 그 사이에도 연애질한 애들 있더라고요. 네, 아, 예. 좀 포인트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제 쇼핑을 하거나 네. 간단한 이제 스낵을 구매를 하잖아요. 아.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러한 매출에서 이제 은근히 좀 수익이 좀 나거든요. 예, 예, 굉장한 수익이 나고 이쪽에서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 예. 여기는 이제 디벨로퍼에게 단순 매각하는 그런 입찰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손바뀜들이 참 많아진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리츠 시장에는 좀 활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은 네. 자산 유동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게 더 가속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롯데가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례였고 네. 사실상 뭐 롯데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유통 기업들이 좀 좋은 입지의 그런 영업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7, 80년대부터 이 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규제가 세지가 않았잖아요. 네, 네. 뭐 전통시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과하게 있는 시즌이 아니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되게 좋은 입지의 영업점포를 내게 되었고 그렇게 30년 정도를 하다가 네. 이제는 유통업의 본질 자체가 좀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자산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보다는 네. 유동화를 하자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고요. 보통은 그런 방식이 단순 세일리스백 그러니까 상업펀드를 통해서 했다면은 네. 이제는 롯데같이 영속형으로 가는 그런 상장 리츠 방식을 택하기 시작을 한 거죠. 상장 리츠 방식. 네. 네. 롯데 리츠가 현재까지 규모 면에서 제일 크다고 보면 되는 네, 거죠? 우리나라 리중에서 제일 크고요. 네. 자산을 많이 편입을 했고 네. 1.5조 원 규모였으니까 이제 네. 최대 수준이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른 리츠들도 그 리테일러들도 상장 리츠라는 비이클을 많이 검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특이한 점은 비록 3월에는 불발이 됐지만 네. 이제 홈플러스 리츠 같은 경우가
홈플러스 리치 네. 전문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네 홈플러스 리치가 3월에 시도를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좀 아직까지는 인식이 지금처럼 많이 올라오기 전이었거든요. 네. 근데 공모 규모가 꽤 컸고 네. 인식은 부재했고 정부의 이 적극적인 정책이 나오기 전이었다 보니까 네. 이제 상장을 철회를 했지만 최근 뉴스에서는 또 이밀순 대표님이 내년에 여유를 가지고 다시 재도전을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할 정도로 지금은 상장 리츠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재고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에 기여를 한 거는 네. 지난 9월 11일에 발표된 이제 정부가 내놓은 공모형 펀드 리츠 활성화 방안 이게 가장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지금 뭐 질문들이 몇 개 좀 들어와서 그런데요. 네. 아파트 리츠도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아파트 리츠요? 네, 예, 임대주택 리츠인 거죠. 아파트의 형태를 하고 그러면 있는? 이제 뭐 어떤 사업자가 있어서 네. 그 사람이 여러 채 아파트를 갖고 네.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주고 네. 월세 수익 같은 걸 받아서 네네. 사람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대주택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임대주택을 누군가가 이제 주체가 되어서 운용을 하면은 네. 이제 거기에 나오는 월세를 배당으로 주는 거죠. 수익률 면에서 보면 여러 개가 지금 있는데 그중에 네. 어떤 게 대체로 조금 높은 편입니까? 근데 이제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인기가 없을수록 배당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네, 주가 빠지니까, 네. 그리고 굉장한 인기가 있는 그런 리츠일수록 성장성을 보고 자꾸 주가가 오르니까 배당 수익률이 되게 낮아지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제일 인기 많은 리츠는 지금 데이터 센터일 텐데, 뭐 아 데이터 센터, 네. 아, 여러 뭐 서버 같은 거 쫙 쌓아놓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 아, 그게 인기가 좋아요? 그게 가장 지금은 핫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리츠 한 종류인데요. 그게 월세가 비쌉니까 그게? 월세가 비싸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에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제일 네. 큰 데이터 센터 리츠인데 에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1.7%가 안 될 거예요. 가장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네.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그 헤비한 거를 직접 보유를 하기보다는 임차를 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에퀴닉스의 특성은 그냥 기업들이 고객들이 와서 이걸 네. 대여를 하고 그게 아니라 그들끼리 데이터를 교류를 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에퀴닉스의 고객이 한번 되면은 네. 이제 이 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네.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를 계속하는. 네. 그래서 이탈이 적다 보니까 이 리츠라는 것이 물론 고배당도 되게 중요한데 30년, 50년 동안 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배당의 확실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한 수익률보다는. 네네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나라잖아요. 리츠 역사가 네네네. 60년이나 되고 그래서 뭐 6%냐 5%냐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그 리츠가 속한 섹터의 성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시기가 된 거죠. 약간 그냥 채권하듯이 하시는 분들도 뭐 적지 않겠네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특히나 아시아 투자자분들은 네. 채권처럼 일드에 따라서만 그러시는데 네. 이제는 이제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이 리츠가 속한 섹터가 성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쪽으로 많이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장. 네. 제가 약간 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성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물건 만드는 회사면 네. 컵 만드는 회사면 이게 한 달에 만 개 만들다가 네. 컵의 모양을 바꾸거나 뭐 여기다 BTS 사진 바꿔갖고 5만 개씩 팔면 그게 성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익 많이 나는 거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갑자기 뭐 10층 건물 줬다가 여기다 20, 30층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10층 건물 딱 줬어요. 그럼 10층이잖아요, 얘는. 네네. 여기다가 이제 잘해봐야 월세 좀 더 받거나, 네. 뭐 보증금 조금 더 받거나 이 정도일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얘가 어떤 성장성을 가진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는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크죠. 계속 서버를 여기에 쓰고자 하는 고객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네. 전 세계 각지의 데이터 센터를 계속 내는 거죠. 그거는 건물을 네. 또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럼 네. 아, 그 리츠가 한 개의 부동산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리츠의 핵심은 고배당,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네. 성장하는 리츠이냐. 그러려면은 자산 규모가 필연적으로 늘어나야 되고요. 자산 규모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고정비는 줄어들고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위험 분산 효과가 있죠. 네네. 자산 한 개보다는 열 개가 분명히 나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경우 그런 확장성에 네. 조금 더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테크 기반의 이제 그런 이제 섹터의 성장성을 본 것이고. 아, 데이터 센터는 예를 들면 큰 회사 뭐 애플 같은 데가 있다고 치면. 네.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계속 확장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트래픽이 네. 얼마나 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네네네. 우리 모바일 계속 하잖아요. 인터넷 네네. 계속 하고 예, 그런 트래픽이 생각보다는 성장 속도가 너무 무궁무진한 거죠 지금. 근데 그렇게 되려면 네. 리츠 회사 입장에서 이걸 증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더 해서 네. 건물 지을 부지를 사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럼 그건 뭐 증자나 이런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증자를 하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LTV 그 전체 자산에서 차입 네. 비율을 한 60%다 이러면은 100짜리 자산을 사면 60은 담보 대출을 받고 40은 주식 시장에서 공모를 하는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네. 한다. 그러면 주주들은 이 유증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네. 배당이 확실하다면. 근데 이게 자산이 들어올 때 배당이 네네. 확실하지가 않고 뭐 일도가 너무 작은 것 같다. 이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형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됩니다. 반대를 하면 돼요. 그런 방법이 네네. 있다. 이런 방식으로 리츠는 운영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로 빠졌지만 임대주택 리츠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네. 섹터든 가장 아웃퍼폼을 하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 이제 월세를 통해서 대략 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글로벌 리츠를 봤을 때에는. 네네. 그리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대신 8년간은 매각을 못해요. 그 자산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가 그렇죠. 임대 사업자. 의무 임대 기간이 네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 사업자가 어떠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받은 대신 네. 8년간은 의무 임대 기간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8년 뒤에 이 자산을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임대 주택을 하는 사업지는 상당히 월세 저항이 낮은 지역에 하려고 하겠죠. 네. 뭐 1인 가구, 2인 가구 위주. 아니면 역세권이라든지 상당히 시장성이 있는 네네네. 그런 데여야 월세를 주고 살 용의가 그렇죠, 있으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8년 뒤에는 대부분 이제 매각 차익을 기대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때에 상당히 많은 매각 차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배당으로서. 그거는 네. 그때까지 갖고 있는 사람만 받는 거죠? 당연히. 그 이제 배당에 대한 매각을 했을 때 매각 네. 차익은 배당으로 뿌려야 되는데 네. 그 시점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배당을 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아 그럼 7년 차에 사겠다. 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네. 미래의 가치를 땡겨서 선반영을 하면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미래의 매각 차익까지도 밸류에이션에 반영해서 초창기부터 가겠죠. 안 팔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 임대 사업자가요? 네. 뭐 안 팔면은 그냥 배당 수익률만 받기는 하는 거죠. 예. 아. 네. 월세만 받는 거죠. 월세 배당 수익만. 아,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일반적으로 네. 이제 좋은 AMC, 좋은 운영 잘하면은 리츠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때 고평가된 자산이라면 파는 게 정상이고 그 원금으로 저평가된 임대주택 사업을 또 벌리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일본의 거대한 임대주택 리츠들이 탄생을 했고 네. 사실 그게 임대주택 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이제 개인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리츠라는 회사가 한 것이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의 임대주택 사업이 리츠를 통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보는 이유가 뭐 인구 구조 측면에서 보시면 네. 2005년에 일본은 1인 가구 비중이 30%에 거의 도달을 했어요. 2005년에? 네. 네. 그때부터 대형 임대주택 리츠들이 생긴 겁니다. 굉장히 깔끔한 임대주택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관리를 회사 차원에서 아주 잘해주는군요. 그렇죠. 집주인 아저씨가 그냥 이렇게 청소해 주시는 게 네네. 아니고. 네네. 회사형으로서 우리가 들어본 이제 3대 디벨로퍼 그런 재벌식 거대한 회사들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리츠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2020년 경에는 그 30% 수준에 도달을 해요. 아직 30% 안 됩니까 우리가? 아, 예, 이제 1인 가구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저 혼자 사는 남자 아닙니다. 네. 네. 대부분들이 혼자 살지 않아요.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려해 보입니까 제가? 아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네. 1인 가구의 비중이 네. 30%라고 하면은 좀 놀래세요. 일반적으로는.
벌써 그렇게 오고 있냐. 아. 네, 우리나라도. 네. 근데 그 속도가 되게 빨랐어요. 우리나라는. 아. 일본은 천천히 갔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속도를 거의 5년, 7년 만에 따라잡았어요. 지금 그런 상태라서 네. 그 의미는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것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빠른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 혹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리츠 어느 리츠를 선택해서 사고 싶다 하면 뭐 봐야 될 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금리 같은 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나 아니면 이 리츠 회사가 주로 서울에서도 어느 쪽에 많이 건물들을 갖고 있는지나. 아니면 뭐 주택 보급률이나 사실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을 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뭘 보고 투자 결정을 하면 됩니까? 일단 매크로적으로는 리츠는 금리에 제일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금리에? 네네. 금리가 낮으면 좋은 거죠? 낮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똑같이 6%인데 네. 지금 뭐 국고채 금리가 뭐 예를 들어 1%대일 때랑 2%대일 때랑 기회비용의 차이잖아요. 그렇겠죠. 스프레드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대 저금리다. 이러면 나는 5%의 그런 수익을 누리는 셈입니다. 빌려서 산다고 생각을 하면. 네네. 그리고 이제 리츠 측면에서 또 두 번째 특징은 리츠는 뭘 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LTV를 써서 차입을 하는데 그 차입 금리는 당연히 금리에 연동을 하거든요. 뭐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이게 리츠의 금리가 그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은 조달 코스트가 높아지고 네. 이자 비용이 높아지면 리츠는 배당 가능한 이익의 90%를 다 배당으로 뿌려야 되거든요. 의무입니까? 그래야 법인세가 면제입니다. 아... 법인세 내는 것보다는 배당으로 뿌리는 게 낫죠. 당연히 뭐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법인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배당 가능한 이익의 대부분을 뿌리다 보니 네. 이자 비용을 세이브하면 그만큼이 주주 배당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저금리는 확실히 이런 리츠에는 유리한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1리츠가 상당히 좋았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고 근데 그 배당도 꾸준히 올라갔는데 분해를 해보시면은 절반 정도는 저금리에 따른 그 아. 이자 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아, 금리 요인이 꽤 크군요. 네. 다른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도 확실히 여기는 진짜 금리 요인이 좀 크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공실이 많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임대료가 이제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공실이 없는 자산들을 잘 판단을 해서 이 기초 자산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좋은 공실이 빵인 거를 담았다. 이러면 이제 매입가가 되게 비쌀 거 아니에요. 안 좋겠다 대신. 그 대신 이제 배당 수익은 되게 작은 거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적절한 그게 필요한데 예. 그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리츠 AMC의 역량입니다. 아, 얘네가 잘하는 회사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아. 좀 저평가된 자산을 샀는데 이거를 턴어라운드 시켜서 배당을 이제 올리는 전략을 쓰는 그런 좋은 AMC들이 해외에는 많습니다. 네. 그 리츠 주식이죠. 뭐 리츠 주식도 이렇게 매매가 활발합니까? 네,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네. 몇 개 리츠가 없다 보니까 거래량이 잠기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시총이 커지고 뭐 종류가 많아지고 네네네. 내년에도 상장을 대기하는 리츠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록 더 거래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리츠는 그때 오셔서 이제 굉장히 아주 뭐 괜찮은 전망을 좀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전망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거죠? 네, 저는 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고요. 아, 이제 시작이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네. 이런 저런 의견들이 있으신데 네. 너무 고평가가 아니냐, 뭐 이미 네. 네, 근데 너무 빠른 그런 의견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시작인데 사실 정말 그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이제 속도도 느리지만 너무 초창기고 그렇지만 업사이드는 굉장히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관심들이 많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많죠. 기본적으로 많죠. 네. 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한 유동화가 거의 안 돼 있는 나라이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부동산과 이 주식이 결합을 해서 네네. 부동산의 증권화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도 사실은 경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렇게 유동성이 없으면 보통은 저평가죠. 우리나라의 부동산은 증권화와 함께 결합이 되어서 네. 상당히 재가치를 받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특성을 좀 말씀하시니까,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대체로 집에 대한 집착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내 집은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네네. 생각들이 좀 많으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임대 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혹시 아닐까? 근데 그거는 이제 집에 대한 집착하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츠에 담기는 것이 집만 담기는 게 아니라 네.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더 많이 담기고 있거든요. 예예. 예. 근데 뭐 우리나라 부자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계층들의 그 자산 배분을 보시면은 네. 투자용 부동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상가라든지 꼬마 빌딩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많이 하셨던 거고 내가 살 집 외에도 그런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비합리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사실 오피스텔의 수익률이 지금 좋지는 않거든요. 네네. 분양가가 자꾸 올라가면서 네. 그 배당 수익률처럼 볼 수 있는 월세 수익률이 자꾸 낮아지고요. 예. 망했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제 아는 친구도 그 오피스텔 쪽에 이제 좀 관심이 있었나 봐요. 네. 여섯 개를 그냥 받았습니다. 여섯 개. 많이 받으셨네요. 여섯 개를 했는데 세 개 네. 이상 차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임차인 하나 구하는 게 힘들어요. 네. 개인이 하기에는 되게 역량 부족이고 네. 그거를 또 부동산을 다 쫓아다니면서 계약을 맺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중개인한테 맨날 밥 사주고 막 별 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리츠라는 걸 통해서 해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훨씬 더 좋은 자산을 내가 감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을 못했던 네. 그런 프라임 오피스를 네. 리츠라는 구조를 통해서 내가 뭐 삼성물산이 들어간 서초사옥을 주주가 된다든지 네, 네, 네. 그러면서 임차인에 대한 걱정을 누군가에게 이제 위탁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네, 좋은 네. 재테크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은 부동산 전망도 하세요? 네, 저희 어떤 부동산인지. 네. 아, 제가 이제 2월에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아 예. 갑자기 리치에다가. 네. 혹시 보시나 해서. 아, 네.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네. 왜냐면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한 그런 반응들이 아, 많으셔서 네. 예,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죠. 조심스럽게 해야죠. 아주 개인적인 그냥. 그렇죠. 그냥 나의 생각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꿈에서 봤다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네, 뭐 그렇다면 네. 이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네.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엄청난 유동성이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몰릴 수밖에. 네,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자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전체적인 네. 상승은 아니겠죠? 아니면 조금 전체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근데 이제 경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기는 하는데 네.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에 유동성이 더 솔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기 있는 지역에 인기 네. 있는 아파트나 이쪽으로는 더 몰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버슈팅이라는 게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원인이 뭘까라고 한다면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부재. 이게 제일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차라리 그러면 리츠 같은 데 몰리는 게 괜찮은데.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 지금 돈의 가치가 싼데 그러면 내가 잘 아는 자산을 사고 싶어 하지 뜬금없는 자산은 안 사거든요. 갑자기 뭐 바이오주 살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예. 네. 네. 잘 모르는데. 근데 내가 익숙하고 잘 보고 남들이 네. 좋다 하고 네. 이런 자산들은 그냥 아파트였던 거죠. 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게 설령 내가 알고 있던 가격보다 비싸더라도. 그렇죠.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컨센서스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과열이 좀 지금 있고 네네. 앞으로 좀 더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해소하려면은 네. 사실 그거에 대한 유동성을 분산시킬 수 있는 네. 진짜 합리적인 금융상품 그런 게 리츠라고 저는 생각을 네네네네.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역할? 네. 어떤 그러니까 그런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급자든 수요자든 그런 차원에서 9월 11일에 나왔던 방안은 상당히 임팩이 있었던 것이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때는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에게 상장 리츠를 했을 때에 공급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에 네. 좀 세제 혜택을 좀 파격적으로 줬어요. 없었던 거를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관심들이 재고가 되었고 분명히 롯데리츠라는 것도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이 뭐
이제 NH 들어오면은 이제 7개가 되잖아요. 네. 예, 이제 해외처럼 40개, 60개 이런 리츠가 설립이 될 때가 우리가 거품을 논하고 과열이 아니냐, 쏠림을 우려해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어떻게 다시 리츠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네. 아,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 네. 아슬아슬한 네. 외나무다리를 지나서. 네. 그러면 우리 위원님 보실 때는 이 리츠 쪽은 보통 이제 어떤 새로운 뭐 시장이 이렇게 생기면 초반에 확 몰려서 한번 버블 한번 생겼다. 네. 그 다음에 한번 좀 꺼졌다가 다시 이제 안정적인 성장 이렇게 가는 그림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요거는 지금 그러면 왁 요때입니까? 아니면 왁도 하기 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왁도 하기 전이고 아, 왁도 하기... 대부분은 인지도가 없습니다. 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 국민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ELSE에 지금 몰린 자금이 한 100조 될 거예요. 100조? 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100조? 100조예요. 그래요? ELSE에 투자된 자금이 100조이고요. 정기예금에 투자된 자금이 740조예요. 정기예금에? 네. 그 이자 뭐 2%대 이런 거에? 네네. 그러니까 되게 의외인 거죠. 그 돈이 어디를 갈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네네. 있다. 네네. 그러니까 ELS는 그냥 별 큰 생각 없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금융을 좀 안다라는 어르신들이. 네네. 근데 그 ELS라는 상품이 과연 수익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 롯데리츠가 상장할 때에 제시했던 배당 수익률 6.3%였는데 2020년에. 아. 그리고 향후에 실물 자산과 함께 가치 상승을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네. 좋은 대안 상품들이 많은데 여전히 엄청난 돈들이 약간 눈먼 시장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 ELS 하시는 분들이 되게 화내실 수도 있지만. 다 하셔놓고 뭐 이제 맡겨주세요. 그러한 네. 자산의 이제 균형적인 아. 재배열이 생각이 네. 그 이제 뭐 이건 전혀 다른 거긴 하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독일 국채 했던 그 DLF 뭐 이런 게 이제 마이너스 막 90으로 막 이렇게 갔잖아요. 네네. 이 예를 들면 리츠 같은 경우는 그 리스크라고 한다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원금 보장이냐, 네. 뭐 무위험이냐, 위험이 없냐 이렇게 네. 하시는데 사실 금융 상품 치고 위험이 없고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어디 있겠어요? 뭐 있어요? 어, 예, 네. 전혀 네. 그런 거는 사실 이렇게. 리츠를 원금이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죠. 그렇지만 네, 네. 이제 확률상 봤을 때의 다른 금융상품 대비해서는 원금이라고 하는 보장이 비교적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하면 실물이니까. 그렇죠. 건물 짓고. 네. 그렇죠. 정 모하면 팔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담보는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는 상당히 확실성이 좀 있고 네, 네. 그래도 아주 큰 위기에도 어 이게 신기루처럼 사라질 가능성은 되게 낮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리스크라는 게 뭐 물론 이제 마이너스 조금 뭐 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갑자기 막 마이너스 80% 이렇게 날 수는 사실은 그거는 되게 비현실적인 거를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거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만약에 리츠가 80% 정도로 네. 어, 갑자기 자산 가치가 하락했다. 네. 20%만 남았다. 다른 자산은 이미 그럼 아 이미 지하로 뚫고 내려갔다. 이미 다른 그 아, S 클래스들은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죠. 물론 뭐 가까운 사례는 금융위기 이런 거에서 보셨듯이 리츠가 대폭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던 사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 위기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을 담은 리츠가 먼저 타격을 세게 받았고 사실 그때의 계기. 를 통해서 대부분의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기어링 레이쇼 같은 거 차입 비율을 엄격하게 제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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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리츠에 대해서. 왜냐하면 LTV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그 부동산의 공정가치의 60%를 대출해준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네, 네. 근데 금융위기 때에는 일본이나 미국의 모든 자산들이 이제 고평가로 가면서 LTV가 60%면은 내가 뭐 1000억을 샀을 때 600억을 대출받았다가 네. 자산가치가 폭락하니까 갑자기 500억짜리가 되면 300억밖에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런 위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리파이낸싱이 안 되는 채무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아, 그게 안 되는. 네네. 500억 빌려줬다가 300억만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0억을 어디서 수혈을 해오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런 금융위기의 교훈으로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 기어링 레이쇼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져가서 네네. 안전마진을 충분히 주고 갑니다. 자 그러면
리츠. 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 네. 투자 개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는 한 뭐 큰 금액은 아니고요. 네. 안정적으로 한번 적당히 한번 뭐 한 10억 대 수준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많이 놀라신 모양이에요? 네. 뭐 그 정도 소액으로 투자. 그 정도 소액으로.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네. 리츠의 장점은 빚내서 리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네. 그 사실 뭐 아파트 살 때는 빚을 엄청 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다. 네. 그런데 네. 왜 이렇게 저 잘 안 나오세요, 우리 저 위원님은 너무 네, 바쁘세요? 아, 네. 제가 대중을 무서워합니다. 어, 이렇게 재밌게 잘 해주시는데. 종종 한 번씩 나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예 호폭풍을 두려워합니다. 예. 아유 위원님 나온 방송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아니 워낙 예, 네. 유명한 프로그램이라서. 네. 네. 뭐 자주 가진 몰라도 한 그래도 월 한 번 정도는 좀 한번 방문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전혀 이런 거를 되게 네. 생소해하고 네. 좀 깊이 하는 편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좀 꾸미고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좀 대중을 이게 좀 어렵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리츠에 대한 그 사명감 같은 거? 또 업계에서는 이제 리츠 이쪽 업계에서는 이제 사실 거의 뭐 이분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우리 위원님이. 아니 그렇다기보다 정말 이게 되게 좋은 상품이고 사실 모든 참여자들에게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네네. 이러한 컨빅션이 좀 있습니다. 네, 정말 네네.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대부분이 이 상품에 대한 구조나 속성을 잘 모르세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인지도가 좀 많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총자산이 뭐 1억이다 하면 한 30-40%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리츠 같은데 조금 투자하고 오죠. 나머지 뭐 공격적으로 할 거 조금 하고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리밸런싱을 하는 게 사실 가장 현명한 투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중수익 중위험 이걸 되게 선호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고 네. 뭐 되게 불투명해지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메자닌 쪽에서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속성을 잘 이제 캐치를 한 거였죠. 1.5층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게 이제 너무 이상한 상품을 만들어내거나 뭐 과열이 되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수익 중위험이라는 상품 구조는 누구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진짜 초창기, 초창기에 투자를 선점을 하고 잘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보내드리기 전에 하나만 딱 여쭈면 누가 지금 질문 들어가세요. 그 세금은 따로 안 내죠, 이거는? 이건 지금 주식하는 건 똑같은 주식하고 거죠?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네. 예, 근데 이제 혜택을 줬죠 이번에. 네.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그 분리과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분리과세? 네, 9월 11일에 나온 대책에 의하면은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세율을 내잖아요, 우리가 15%. 네. 근데 그거를 저율로 10%로. 아, 종합소득세 이거에서 금융소득세 여기서 빼준다는 거예요? 그 분리과세는 그 2천만 원 이상이면은 이제 종과세 그 범주에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럼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면은 누진이 붙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누진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거죠. 그 한도가 5천만 원까지 투자를 할 경우에 개인이. 리츠.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은 만약에 내가 그 분리과세가 안 되는 그 종합과세 대상이었다 이러면은 상업펀드에 투자를 해서 만약에 배당 수익률이 세후로 한 4%가 나왔다 그러면은 상장 리츠에 투자해서 분리과세를 받을 때에는 세후로 6%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순이익률이 2%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 그래요? 꽤 센 거죠. 예. 2%면 금리인데 뭐. 네, 그 정도의 스프레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 네,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오실 거죠 또? 네,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삼성증권의 이경자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나가셔도 됩니다. 눈치를 보고 나가세요. 아래로 더 세게 내리시면 됩니다. 네. 자, 저희 오늘 퇴근길 페이지 2 라이브
중간에 좀 매끄럽지 못하게 방송 좀 중단된 부분이 있어서요. 다시 한번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보시게 할까를 연구를 하는데 한 번씩 이런 좀 실수들이 나와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분 좋으셔야 되는데 혹시 그 기분 좋으신 느낌에 혹시라도 저희가 고춧가루를 뿌렸을까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주말에 또 저희 좋은 콘텐츠들 많이 올라갈 테니까 계속해서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